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골목상권 매출과 이익, 고용인원이 모두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상반기 골목상권 현황 및 하반기 전망조사를 12일 발표했습니다. 조사 결과 골목상권 자영업자 78.5%는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했다고 말했으며 금액은 평균 21.8%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업종별로는 옷가게, 화장품 가게, 꽃가게 매출 감소폭이 가장 컸고 뒤를 이어 음식점, 그리고 노래방, 세탁소 등 기타 업종과 함께 미용실, 피부관리소, 식료, 소매점 순이 뒤를 이었습니다.